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소위 대박을 친 쌍용 자동차의 SUV 토레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토레스를 찍어누르기 위해서 현대, 기아, 르노, 그리고 쉐보레까지 앞다투어서 중소형 SUV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소형 SUV 시장은 지금보다 더 치열한 현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넓어지는 만큼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SUV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쌍용 토레스의 돌풍을 잠재울 만한 SUV 5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대박을 친 소형 SUV 세이토스입니다. 금번 부산 모터쇼를 통해 뉴 세이토스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는데요. 토레스의 제원이 전장 길이가 4,700, 전폭이 1,890, 전고가 1,700, 휠베이스가 2,680mm입니다. 최고 출력이 1.5L 터보 가솔린 모델을 장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가 28.6kg 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이토스는 전장 길이가 4,375mm, 토레스보다 32cm 작고요. 전폭이 1,800mm로 토레스보다 9cm 작고요. 전고가 1,600mm로 전고도 10cm 정도 낮은데요. 이거 뭐 비교가 될까 싶은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휠베이스입니다. 휠베이스가 2,630mm로 토레스보다 5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간 부분에서 트렁크 적재 부분만 제외하고 사람이 탑승하는 캐빈 스테이지 공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토스는 토레스보다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최고 출력이 177마력, 최대 토크가 27토크. 결국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잠재 오너들에게는 쌍용 토레스가 유리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난로 운전하는 여성분이나 잠재 오너들에게는 세이토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토레스는 주차 시 후방 카메라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뉴 세이토스는 360 카메라를 중소형 SUV에 최초로 장착함으로써 파킹 하이테크 부분에서 토레스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토스에 장착되던 디젤 엔진이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투입될 수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이브리드 차량이 투입될 시 현재 고유가로 씨름하고 있는 중소형 SUV 오너들은 대거 뉴 세토스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차종은 르노의 QM6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제 친한 친구가 4월달에 QM6를 계약하려고 할 당시에 제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배석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출고 시점이 가까워진 지금 그 친구는 토레스의 마음이 흔들려서 QM6를 예약하고 지금 어떤 차량을 구매해야 될지 정하지 못하는 소위 우주 미아가 된 둘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부님, 밥 먹고 합시다. 헤이 구글, 플레이텍 컨트롤. 자, 그럼 어떤 모델이 토레스의 돌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바로 QM6 후속 모델인 르노의 오스트랄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QM6는 국내에서 가성비 SUV로 지난달 6월 국산 자동차 판매 6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아마도 오스트랄 하이브리드 모델이 곧 출시된다면 토레스를 선택한 고객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QM6가 최신형 하이브리드 기술을 대거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제 친구가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레스 대비 현재 QM6가 너무 사골이라는 세평이 많아서 고민을 하였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토레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연비 부분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친구는 왕복 100km 정도를 하루에 주행을 하거든요. 출퇴근으로 그 정도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솔린 기름값으로 계산해 볼때 단순 계산해도 토레스를 구매하는 것이
연비 좋은 차량, 뭐 하이브리드나 또는 디젤 차량을 선택하는 것, 또는 가스 차량을 선택하는 게 5년 기준으로 6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토레스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다른 차량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스트랄 정말 좋은 모델, 이 모델 나오면 아마 큰 돌풍이 일으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하고 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차는 다른 경쟁 차종하고 좀 다르게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 출시된다면 170만원대에 머물고 있는 토레스나 기타 경쟁 차종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3천만원대에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마 3천만원대에 나오면 토레스처럼 소위 대박을 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4천만원 이상으로 나온다면 지금처럼 우울한 나날을 쉐보레는 계속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모델은 수입차 모델입니다. 야, 이거 수입차 모델이 3천만원대에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일본차의 반격이 지금 아주 거세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다에서 HI-V라는 모델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혼다의 CI-V라는 모델이 엄청나게 좀 많이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던 모델이거든요. 아마 글로벌 판매 SUV 탑 1, 2, 3를 뽑는다 그러면 도요타의 RAV4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요. 연간 12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다의 CI-V가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HI-V는 국내에서 첫 번째 출시했을 때는 망했거든요. 한 6년 전에 아마 나왔던 모델인데 당시에 뭐 혼다 센싱이라던가 이런 대거 기술, 그 다음에 LED 라이트라던가 이런 거 다 빼고 나와가지고 소위 깡통으로 나와서 망했거든요. 그 당시에 할인을 좀 많이 해서 2,300만원대에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 3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 차종이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다가 혼다 센싱, 그 다음에 LED 라이트 여러가지 대거 이런 거를 탑재하고 지금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HI-V가 국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158명짜리 2.0 가솔린 터보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국내에 만약 출시된다고 한다 그러면 기존 차종보다도 더 커진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고 혼다도 예전 모델하고는 다르게 LED 라이트 앞뒤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화물, 네, 편안함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혼다가 상당히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HI-V 모델이 만약 3천만 원짜리 모델로 아니면 2천 중후반대에 만약 이렇게 출시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셀토스의 그런 돌풍을 일본의 이런 태풍으로 잠재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HI-V의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수입차에 대한 이런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국산차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차종으로 혼다의 HI-V의 돌풍을 잠재울 만한 수입차 모델로 제가 하나 또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뽑은 모델은 역시 글로벌 판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모델 도요타의 라브4 모델입니다. 자, 그럼 야, 라브4 지금 4천만원대 하이브리드 4,300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집어넣어도 3,3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에 한 7, 8년 전에는 라브4 가솔린 2.5 모델을 판매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3,300만원대에 판매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4륜 모델 하게 되면은 한 3,500에서 3,600만원 정도의 세팅을 해서 판매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2022년 라브4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단일 모델만 지금 국내에서 도요타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달러는 1,320원이 넘어가는 아주 달러 강세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엔화 같은 경우에는 950원, 아마 향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엔화가 한 930원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7년 전에 판매했던 라브4가 3,200만원대에 판매했었는데 그 당시에 엔화가 한 1,000원에서 1,100원대에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930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 아마 2,900만원에서 또는 한 3,000 초반대에도 라브4 가솔린 2.5 모델을 국내에 세팅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산술적으로 아마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서 친환경을 지금 많이 대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국내 판매에 이런 중소형 SUV가 돌풍으로 많은 자리, 판매량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 그러면 드로타도 가솔린 2.5 모델을 안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마 2,900만원 또는 3,000만원대 글로벌 판매, 전 세계 어떤 자동차하고 비교해도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에요. 연간 120만 대 이상 판매하고 있는 라브4, 신뢰성이 상당히 높죠. 글로벌로 신뢰성이 높은 이런 라브4 모델을 3,000만원 초반대나 요 정도의 세팅을 해서 갖고 온다 그러면 토레스가 아무리 돌풍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돌풍이 일본의 태풍에 의해서 좀 잦아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뽑은 모델, 글로벌 판매 1위 탑세이즈 하고 있는 도요타의 라브4 모델을 뽑았고요. 이 모델이 아마 가장 토레스의 이런 태풍적인 판매량을 잠재울 수 있는 잠재적인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